인터루드, 그 다음에 스트로킹으로 변하는 BC, 후주까지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인터루드는 인트로 전주 부분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조금 더 길죠? 자, 인터루드 들어가기 한마디 전부터 해보시면은, 1, 2, 3, 4. 그 다음에 거의 동일하게, 천천히 타고 보시면서,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살짝 스트럼으로 변화를 해주시는데, 스트로킹 여기부터 너무 세게 가지 마시고요. 살짝 그냥 하고 B 부분으로 가는데, 여기도 스트로킹으로 세게 하지 마시고, 원. 3, 4, 1, 2, 3, 4. 자, 그리고 이제 스트로킹 하실 때는 지금 B마이너 다음에 항상 딸려 나오는 D온 A코드는 생략하세요. 스트로킹 하실 때는 베이스를 일일이 베이스 모션을 살리셔서 하나하나 다 A온 C샵도 이렇게 잡으시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스트로킹을 할 때는 화성을 한꺼번에 치는 거지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코드를 핑거링 할 때처럼 이 전위 형태의 코드를 이렇게 다 지켜주시면은 스트로킹 소리가 안 예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온 C샵도 A로 치시고 B마이너 치시고 D온 A도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바꿔야 하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여기도 자 스트럼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정확하게 싱크페이션 지켜주시면서 여기 G온 D 코드도 이렇게 원래 G 코드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A온 C샵도 A로 잡으시고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잊은 떠나리 내 자신보다 당김방 지켜주세요. 이제 후주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세게